네, 올해 진짜 많이 짧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용욱 교수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자분께서 제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갖고 내일 형사고발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며칠 동안 술을 먹어서 좀 배가 나와갖고 아침에 몸무게 쟀더니 0.1톤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몸무게로서의 또 어떤 인격의 또 파마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있다고 하니까 아마 검찰청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요 검찰 문제는 제가 내일 해결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 그 합격을 진심으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앞으로 건승을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박세원 교수님이 그뭐 제가 이렇게 그 생각하는 바를 좀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신 게 뭐예요? 손해사정사 시험을 본건 맞죠. 근데 손해사정사라는 건 약간 이제 구체적인 거고 보험 전문인 시험을 보신 거거든요. 이제 전문인의 첫 발을 들어서서 이제 앞으로 나갈 진짜 말 그대로 진정한 전문인이 되냐 마냐의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그 수습은 대부분 다 거치실 거거든요. 거치시게 되면 이제 전문인으로서 누구한테든 감독원이 됐든 금융기가 됐든 제3자가 됐든 전문인으로서 당당한 발언이 됐든 위치가 됐든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세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생명보험 업계에 있다 보니까 3종을 먼저 취득을 한 이후에 등록은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4종을 먼저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3종을 갖다 합격을 한 이후에 시험 보기 이전에 공부했던 거 10배 이상을 더 공부를 해갖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요. 4종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4종 업무를 갖다 자격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많은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쉽게 취득을 했지만 그 취득한 그 정보만 가지고서 실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약관도 반복해서 봐야 되고 판례도 봐야 되고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고 의학의 변천도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 전문의로 거듭날 수가 있고, 내 스스로가 전문인이 된다면 보험회사에 들어갔든 개인 업무를 하든 간에 누구한테건 당당할 수가 있어요. 이 당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즘 업계에서 많이 흔들리는 뭐 이상한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손해사정 업계에도 전문인이 안 되고 영업면이 되거나 기타 어떤 그 부수적인 인물이 되면 어렵게 딴 자격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준비한 이 자격이 거의 쓰레기는 아니겠죠. 일단 뭐 거의 휴지에 비슷한 그런 자격이 되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전문가가 돼 있으면 고가에 진짜 말 그대로 액자 걸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누구든지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많은 분들은 선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못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전문가 돼 있으면 누구한테든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당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못 미치면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려고 하면은 큰 난관에 많이 부딪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가 지난주에 나서 이제 막 아직까지 이렇게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발전에 비상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날개를 갖다 좀더 이렇게 보충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새 출발, 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활동하시면 어느 업계가 됐든, 보험회사로 가시든 아니면 섭외 업무를 하시든 독립 업무를 하시든 아니면 기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정말 존중받는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당분간은 이 합격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